자, 김우기훈의 와글와글 선술집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1부에서 굉장히 랭크 게임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 게임 좀 잘 풀린 것 같아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제 2부에서는 바로 카드팩 개봉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사전에 시청자분들에게 카드팩 신청을 세 분께 받았고요. 그 세 분의 카드팩 개봉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할 시청자분의 카드팩은 이제 상어는 이빨님, 상어는 이빨님의 카드팩 개봉인데, 일단 전설 카드, 어떤 전설 카드가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게임하면 보니까 그롬, 그리고 잠시만요, 오리지널만 보면은 그롬, 리로이, 남자께도 말리고스, 이세라까지 있으신데 필요한 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일단은 뭐 안토니다스도 필요하고, 티리온도 필요하고, 자락서스도 필요하고, 뭐 아라키르 있으면, 네, 뭐 벤클리프, 그리고 뭐 중요한 거는 탈로스, 실바, 존스, 라그, 알렉 이 정도가 있겠네요. 자, 50팩 개봉이니까 이런 거 뭐죠? 김우기훈 찬송덱. 덱 이름이 김우기훈 찬송덱인데 세상에. 메시지를 남겨놨네요. 김우기훈님 카드 50팩 잘 부탁드려요. 항상 유튜브나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화이팅입니다. 김우기훈 찬송.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시는데. 자, 그럼 바로 상어는 이빨님의 카드팩 50팩 개봉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50팩이기 때문에 2.5전설 정도 나와야지 평균. 오! 황금 포칼 좋네요. 혹시 게임 사운드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 안 들려서. 황금 냉정 좋고요. 일단 황금 카드 두 개로 시작했습니다. 영웅 카드 좋고요. 정칼. 자, 일단은 10팩 갔을 때 영웅 카드 두 장이 나와야 어느 정도 평타 칠 수 있거든요. 팩 가기를 많이 해보니까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영웅 카드 나와야 되는데. 자, 앞으로 3팩 안에 영웅 카드가 한 장이라도 더 나와야 하는데. 갑시다, 계속. 자, 앞으로 2팩. 이거 황금 카드 나와서 상세 되나? 불안한데, 이거? 이거 지금 불안해졌어요. 영웅 카드. 전투대장. 일단은 카드가 많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영웅 카드도 잘 나와야 합니다. 비기 카드. 안 돼. 재물 될 수 없어요. 재물로 삼고 싶질 않아. 그 누구도 재물이 되면 안 돼요. 왜? 우리끼리 다 보다듬어 줘야지. 에? 저주하면 안 돼. 노답 사명제 막 초 네트페이글 미라우스 나와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불안한데? 좋아. 이런 거 좋아. 응격은 좋은데 심리조작은 좋지 않죠. 슬슬 전설 카드 한 장이 나와야 합니다. 25팩 안에서 전설 카드 한 장이 나와야 어느 정도 괜찮은데, 앞으로 5팩 남았고요. 그렇지! 세나리우스 나쁘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미드드루에서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메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나리우스까지는 커버 가능하죠. 황금 대피하드단. 자, 일단은 전반전 25팩 안에 전설 카드가 한 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타 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영웅 카드. 근데 영웅 카드의 상태가 부실한데? 영웅 카드. 오케이. 어둠 사자 괜찮죠. 자, 이제 후반전 바로 갑니다. 25팩. 이 카드. 아직까지 봐서는 딱 평타 칠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앞으로 22팩. 이 카드. 황금. 가? 네, 가시고요. 저 가루죠. 이기 카드. 같은 카드가 왜 이렇게 두 장씩 잘 나오지? 영웅 카드. 심리조작 두 장. 사적색 짜세요. 자, 아무 볼게. 이거 팩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전설 나오겠지?
이기 카드. 15팩 남았고요. 나와야 하는데. 다음 팩에서 영웅 카드라도. 영웅 카드가. 어?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 오, 그렇지. 아, 배우자 괜찮아. 배우자 좋아요. 오케이. 자, 앞으로 12팩 안에 전설 하나 나와야 합니다. 이 카드 11팩. 이기 카드. 오. 앞으로 10팩. 아, 진짜 1전설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웅 카드. 먼지. 골든 먼지 악령. 아니, 왜? 채팅창에서 계속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몰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른다. 영웅 카드. 산 거 좋아요. 괜찮아요. 자, 이 앞으로 7팩. 오! 오! 탈러스는 정말 괜찮은 게 만들기 진짜 아깝거든요. 근데 팩에서 나왔으면 달달해요. 진짜. 이, 어이구, 3위기까지. 오! 도적 각인데? 6팩. 자, 여기까지 평타고 여기서 영웅 카드가 한 장이라도 더 황금 비밀지기 파마 짜시고요. 다행이다. 딱 평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뭐 침착맨이나 뭐 개 같은 것만 안 나오면 되죠. 시범이요. 아니 근데 아니 전설까지는 괜찮은데 영웅 카드의 상태들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이상한 애들만 나와서. 자, 앞으로 2팩 남았고요. 영웅 카드가 한 장이라도. 오, 그렇지. 용고. 용고 한 장, 상고 한 장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상어는 이빨님의 마지막 팩까지 가게 되네요. 자, 일단 상어는 이빨님의 카드팩 개봉이었고요. 일단은 뭐 전설 나온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세나리우스 그리고 탈로스까지 이렇게 뽑았네요. 뭐 딱 평균, 네, 딱 평균 정도 팩 개봉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분 카드팩 개봉 갈게요. 자, 일단은 전설 두 개가 나왔는데 과연 다음 팩에선 전설 세 개까지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아마 그때 언제였지? 개인 방송할 때였는데 전설이 거의 한 다섯 장 나왔나 그랬을걸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시지 마시고 카드팩 개봉 많이 많이 질러주세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분 카드팩 개봉 가겠습니다. 닉네임 배틀코드 자체가 여관주인이에요. 여관주인님의 카드팩 개봉 과연 블리자드 알바일지 아닐지 가보지요. 자, 과연 앞에 분 상어는 이빨님이 과연 52팩 아마 뭐 골드로 들으신 걸 수도 있겠고요. 아, 아니 이거 방송에 저 이거 마우스로 가려야겠다. 여기만 이렇게 모자이크로 자체 모자이크해서 김우기훈 고 싶다.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전설. 아니 나를 오? 아, 전설 르르구나. 어쩐지 깜짝 놀래. 전설 한 장도 없을구나 했다. 티리온 자락. 티리온 자락. 리로이 존스 실바. 어, 뭐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있으신데. 자,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관주인님이거든요. 여관주인님의 52팩 개봉. 자, 뭐 처음 두 팩은 가볍게 뭐 골드로 사신 팩이기 때문에 가볍게 서비스 팩 개봉해보고. 자, 본 게임 이제 시작. 오! 황금 성전사 좋고요. 시작해봅시다. 오, 황금 신의 경로 다루고요. 카드. 자, 과연 전설 세 장이 나올 수 있을지. 위습. 이기 카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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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 카드. 슬슬 영웅 카드. 그렇지. 오, 뒤황 좋아요. 뒤황.
자, 10팩에서 영웅 카드 두 장이 나와야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케이! 좋아! 전설 카드! 스겜용. 노즈도르무는, 한 번쯤은 써볼 만한 전설이다. 예. 전 가봤어요. 스겜도르무. 그런데, 그 반 정도 가서 전설이, 그렇지, 영웅 카드도 나오고. 이거, 근데 이 팩 심상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땐. 3전설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면, 10팩 안에 영웅 두 장과 전설 한 장이 나왔다? 심상치 않습니다. 좋아요. 황금 성전사 또, 어이구, 트윈테일. 아라시. 어이구, 좋은데? 가루의 양 자체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금, 황금. 오, 이거 봐. 황금 카드가 그냥 쏟아져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심리조자? 미치겠네. 다음 주에 한번 제 사적덱 한번 준비해 오겠습니다. 심리조작 넣은 사적덱 한번 굴려보도록 하지요. 아, 스겜도르무 기무기운 카운터라고? 햄파도적 할 때?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이에요. 15초 안에 햄파를 할 수가 없어. 영웅 카드. 듀왕 한 장 더. 카드가 오늘 좀 두 장씩 잘 나오네요. 자, 이기 카드. 카드. 허허. 이제 슬슬 전설 카드가 나와야 하는데. 영웅 카드. 어, 나이사 좋아요. 나이사 좋죠. 자, 앞으로 전반전까지 3팩 남았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이 카드. 앞으로 전반전까지 2팩. 아, 그냥 또 이 전설이 끝이야, 설마? 아, 영웅이 많이 나오네, 영웅이. 아, 진짜. 아, 오늘 왜 이러지? 사제 이상한 영웅들만 좀 많이 나오네요. 날이 아닌가? 자, 전반전 끝이 났고, 후반전 바로 달려보겠습니다. 이기 카드. 이기 카드. 인프 소환사. 희기, 희기. 뒷심이 없네. 큰일 났다. 기훈아, 힘 좀 내봐. 아이, 불안한데? 야수정녀. 여기서 이제 슬슬. 오, 그렇지! 전설 카드. 이분 다음 주에 헝그리 스튜디오 찾아오는 거 아니야? 방탄조끼 입고 있어야겠다. 위험한데? 아이, 무클라라니. 아이, 좀 심한데? 아직 몰라요. 왜냐면 전설이 좋은 거 한 장 나오면 상쇄시킬 수 있어. 예, 네, 가능성 있습니다. 아직 황금 공포해줘. 뱀더까지. 뱀더 두 장이었죠? 황금 고대감 시작. 제발 제발 제발. 황금 영웅 아니면은 전설 카드 한 장이라도 더. 영웅 카드. 비밀 결사단 어둠 사제 사적 백 짜시고요. 이 카드. 황금은 잘났어요. 황금은 잘났는데 헝그리 앱 스튜디오에 바나나 두 개 던진다고? 세상에. 황금 키린토. 앞으로 10팩. 이게 전설이 맨 마지막 50팩 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 몰라요. 방심하다 한번 터진다니까. 이기 카드. 앞으로 8팩. 아, 제발 제발 살려줘. 전설 두 장이 스겜도르무랑 무클라는 좀 심하잖아. 제발. 앞으로 5팩. 그렇지. 아, 아, 진짜. 자, 3팩. 아직 모른다. 앞으로 2팩. 이제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아직 모른다? 야 이거 봐요 여러분들 이게 설마 네트페이글 초 이런 거 채팅창에서 노답 사명제 말하지 마 남일이 아니라니까 이거 본인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메라 웃지 마세요 심각해요 지금 자 갑니다 아 제발 하나 둘 셋 잠깐 이거 중복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잠시만요 중복이면 안 되는데 중복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빨리 확인해보자 잠깐만 아니 불안한데? 다행이야 자 일단은 전설 야 이게 진짜 아직 모르 노력하면은 돼요 여러분들 무클라 스캔더루무 거기에 그룹마시까지 아 다행이다 야 이거 진짜 다음주에 좀 위험했는데 아 다행이네요 자 지금까지 여관주인님의 카드팩 50팩 개봉이었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분 팩 개봉 가볼게요 하, 진짜 여러분들 열심히 살면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음 분은 바로 다음 분도 아마 50팩 개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가보도록 하지요 야 근데 거기 진짜 나왔냐 그렇다고 역시 사람은 착한 일을 해야 돼 비밀번호가 로그인이 됐네요 자 배틀태그 희안님의 카드팩 개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팩 개봉 이제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뭐 중간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김우기훈의 와글와글 하스스톤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5시에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다음파 트위치 그리고 이제 올레TV에서 IPTV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게임 들어왔고요. 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우주존잘 김우기훈 하수 선수 외모 1티어 김우기훈 핵존잘 김우기훈 잘생겼다 김기훈 좋네요 이분 제가 노력 다해서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설이 많으신데? 일단 필요한 거는 뭐 안토니다스, 티리온, 벤클리프, 자락서스 노답 사명제, 존스 그리고 말리고스까지 이 정도 있겠네요 고블린 대노 잠시만요 고블린 대노 고놈팩 정말 오랜만인데 박사붐 있으신가? 아 박사붐만 있으시네요 그럼 필요한 전설이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볼진 말가니스 볼진 말가니스 스니드 정도 있겠네요 네. 볼진 말가니스 스니드 가보도록 하지요. 일단 앞에 다섯 팩은 좀 약간 서비스 팩으로 좀 마음 편하게 팩 개봉할게요. 이기 카드. 자, 희안님의 카드팩 고블린 대놓음 55팩 개봉이고요. 영웅 카드. 령골렘. 근데 고놈팩 진짜 오랜만이다. 오! 다섯 팩에서 영웅 카드가 두 장? 처음 출발 일단 좋고요 코르키 자 이제 50회 개봉 가보도록 하지요 갑시다 이게 카드 자 과연 전설 두 장이 어떤 카드가 나올지 황금 노움 퇴업돌이 나쁘지 않죠 기계 법사 이 카드 근데 이게 팩 개봉을 많이 하니까 은근히 역방향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좋아 오 그렇지
켈리 윅스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요. 쓰진 않지만 뭐 미니카보단 낫잖아요. 네, 화염 거대 화염전차보단 나으니까 어느 정도 중타다. 네, 괜찮습니다. 갈지는 않을 만하니까 으깨기 갑시다. 황금 야수 부르기. 미끄러워. 자, 이 칼은 앞으로 40팩. 일단 전설이 굉장히 또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전투절단기 4000. 어깨월덱 하실 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반도 팩을 개봉 안 했는데 전설이 두 장 나왔다. 영웅카드. 오? 가루 양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척도 나왔고요. 영웅카드 두 장. 벌써 2전설. 자, 이 카드. 이 카드. 뒷심이 있을지가 중요해요, 이제, 뒷심. 거미전차 3개 나왔어, 세상에. 자, 32팩 남았고요. 말가니스 나오면 좋겠네요, 진짜. 말가니스가 나와야지 좋을 텐데. 이게 카드. 앞으로 30팩. 오이고, 황금에. 오, 하늘골렘.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카드. 이 카드. 자, 앞으로 27팩 남았고요. 이 카드. 26팩. 자, 이제 반 개봉한 거죠. 이제 반. 자, 앞으로 후반전에서 전설 카드가 한 장이라도 더 나오면은 정말 굉장히 매우 이득입니다. 24팩. 빠르게 표적 거소업이. 이 카드 빠르게 이제 슬슬 영웅 카드라도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영콜렘 공포마대게 한번 넣어보시길 바라고요. 전설 카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전설 안 나오네요. 19팩. 자, 제발. 이게 카드. 뒷심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게 카드. W로 까야 되나? 그렇지, 영웅 카드. 거인 탭돌이. 이 카드. 앞으로 15팩. 전설 한 장만 나오자, 진짜. 황금 금. 할 말이 없네. 오! 황금 가동 중은 좋죠. 좋습니다. 이 카드 한 포 두 장. 앞으로 12팩. 영웅 카드. 재결합사도 나쁘지 않아요. 자, 앞으로 11팩인데 제발 여기서 전설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발 10팩 갑시다. 힘을 다해서. 이 카드 영웅 카드. 주문 차단사 안 좋고요. 가로고요. 말가니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8팩. 황금. 오, 황금 차원문 달달하죠. 황금 차원문은 굉장히 좋네요. 카드, 기본 카드, 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 팩쯤 남았을 때 기대를 원하네. 왜냐면 아까도 50팩째에서 딱 전설 카드가 나왔잖아요? 아직 몰라요, 여러분들. 포기하긴 일러요. 노력하면은 할 수 있어. 오, 그렇지! 전설 카드! 볼바르는 가십시오. 켈리 윅스는
써볼만한데 볼바른은 갈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전설이 나왔다. 예. 네. 그래도 3전설. 혹시라도 4전설은 안 나오나. 기대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지. 에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그래도 3전설 맞죠, 지금? 맞나? 맞죠, 맞죠? 볼바르, 갤리윅스, 게다가 전투절단기 4000까지. 일단 뭐 좀 좋은 전설은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전설 나왔으니까 뭐 가루는 1700가루 괜찮네요. 고블린도 너무 까서. 자, 지금까지 희한님의 카드팩 개봉이었고요. 자, 남은 시간은 이제 제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해서 랭크 게임 조금 돌리고서 바로 방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카드팩 개봉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시는데요, 제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는 거고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뭐 제 개인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공지사항 다시 한번 정확히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카드팩 개봉 뭐 대박은 없었지만 쪽박도 없었다. 예, 딱 평균 정도로 굉장히 좀 적절하게 카드팩 개봉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랭크 게임 돌려야 되는데 어떤 덱을 할지 좀 정해야 돼요. 채팅방에서 뭐 어떤 덱 할지 좀 추천 좀 해주세요. 헨파 도적 보여주세요. 헨파 도적. 아까 헨파 도적 한 경기 했는데 바로 네, 괜찮았었거든요. 헨파 도적을 할지 아니면은 뭐 한 번도 안 해본 천정내열? 천정내열 한번 해볼까요? 이 덱은 근데 제가 어제 급하게 짠 거라 덱이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 모르겠는데 이 덱이에요. 요런 덱인데 사실 굴러갈지 안 굴러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굴려봐야 돼. 이 덱 한번 실험삼아 굴려볼게요. 저도 사실 궁금해서. 자, 이 천정내열 덱 한번 굴려보도록 하지요. 갑시다. 천정내열 덱 이름의 이유는 이제 천상의 정신 내면의 열정을 이용해서 이제 한 번에 뭐 30 데미지 뭐 28 데미지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덱 이름이 천정내열 덱입니다. 자, 흑마법사네요. 갑시다. 다음 코스에 천상의 정신 내면의 열정 작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벨렌 정도는 괜찮네요. 그러면 오히려 천정내열을 들고 가지 않고 그냥 전리품 수집관은 들고 가죠. 네. 들고 갈만 하니까. 영열 쪽마술사와 노은 발명가. 흑마법사는 요즘 거의 어우 좋아라. 흑마법사는 최근에 거의 다 리노 흑마예요. 웬만해선. 왜? 그러면은 동전 벨렌의 선택 바르고요. 맞으면 되지요. 여기서 올빼미 맞으면 조금 아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가드 손패 5장. 여기서는 그냥 가볍게 힐하고 때리고 턴 넘기면 되고요. 뭐 보호막 한 장 들어대면 나쁘지 않고 1코스트에서 아니면은 북녘골 한 장 더 들어대는 게 저에게는 최고겠네요. 죽군. 일단은 최대한 힐카드 찾고 심폭. 다음 탄에 바로 영열쪽 나갈게요. 자, 상대방이 리노 흑마기 때문에 템포가 살짝 느리죠. 해볼만 하고요. 오방낭자 이것 또한 그냥 잡고 먼저 빌려줘. 힐합시다. 천상의 정신 나왔어요. 다음 턴에 그냥 천상의 정신 혼란만 해도 공격력이 14가 되고요. 탈락을 죽군으로 한번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영혈 쪽 죽군이 낫겠네요. 죽군. 죽군에 그냥 명치 잡을까? 잡지 마십시다. 네. 때리죠. 여기까지. 이건 할 수 없어.
여기서 뭐 때리고 안부라는 게 저에게는 가장 아프고요. 안불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솔직히 안불만 아니면 할만합니다. 아, 과연 안불 없는 것 같은데? 안불 있으면 바로 쓸 것 같거든요. 안불 있으면은 바로 쓰는 타이밍이긴 해서 안불 써야 되는데 안불을 안 쓰는 거 보니까 그렇죠. 안불 없다는 얘기고. 근데 도발 하나 있는 건 좀 짜증나네요. 들어. 비포. 여기서는 그냥 때리고 심폭 전체 3 데미지. 저는 이 회복 카드 두 장 들어가고요. 하나, 둘. 간 좀 좋네요. 간 좀에 너는 그냥 버리자. 카드 한 장 들어오. 오데브. 자, 이랬을 경우에 천상의 정신 혼란이 있기 때문에 뭐 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체력 8. 8이 아니라 7까지 늘어나죠, 7? 그러면은 14 데미지. 킬각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턴에. 천상의 정신 내면의 열정이 없어도 그냥 초반부터 필드 이렇게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이 덱. 그러면은 도발이 없어? 이러면 그냥 끝났죠. 뿅. 뿅. 맞죠? 천상의 정신. 카드가 너무 많아. 혼란. 뿅. 사용하면은 다 뒤바뀌어서 필요죠. 꽝. 아, 리노 흑마도 이기는 천상의 정신 내면의 열정 덱 달달합니다. 이 덱 1티어. 재밌는데? 한 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가죠? 네. 재밌어요. 네. 손패 터져도 상관없죠. 이기니까. 자, 일단은 이 덱 안 굴러갈 줄 알았는데 그 초반에 북녘골 잡힌 게 너무 컸고요.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벨렌의 선택 발라서 계속 드로했던 게 너무 컸어요. 예. 네. 그것 때문에 이겼네요. 자, 다음 상대분 잡혔습니다. 성기사네요. 손패가 좋아요. 그냥 다 들고 갑니다, 이거. 확인. 바로 북녘골 나오고, 다음 턴 드로에서 뭐, 이코스트니까, 뭐, 글쎄요. 보호막 같은 카드가 들어오면 좋겠네요. 뿅. 여섯 장. 다음 턴에 별거 없으면 전리품 수집가 나가고요. 상대방 여기서 고민. 보호막 나왔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하수인이 안 나왔으니까 다 때립니다. 이코스트. 여기서 상대방은 애매해요. 왜냐면 동전에 뭐 병력 소집을 한다고 해서 얘가 킬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거든요. 먼저 때려보죠. 엎드려? 아니네요. 그러면 그냥 보호막 북녘골 한 장 더 때려보고 내고 턴 넘기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에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인데 상대방이 여기서 이기려면 동전 지는 것밖에 없어요. 동전 지는 검. 그렇죠. 잡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는 검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된 거고요. 너무 발명가 나가죠. 죽군. 죽군 굉장히 좋긴 한데 지금 바로 나가진 않을게요. 너무 발명가 내고 한번 무기 뺍시다. 아니면 죽군 나가는 게 낫겠다. 이거는 죽군 나가고 때리질 못하죠. 한 번에 제거 못하면 어차피 제가 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16 17 18 18에 23 데미지까지 보호막 나오면 킬각이거든요. 다음 턴에 상대방이 안 때리고 보호막이 나오면 킬각 나와요. 이거 혹시 진짜? 아니면 미리 달려놓을 만도 해. 자, 봅시다. 상대방 고민하고 있고요. 몰록기사, 이러면 안, 때려.
진짜? 저는 오히려 땡큐예요 이러면. 힐하기 때문에. 카드 한 장 들어갈 수가 있죠. 야 진짜 나왔어 근데. 와 이거 야 이거 킬각이었어 방금. 와 난리 날 뻔했다. 일단 힐. 와 역대급 나올 수 있었는데. 심포. 여기서는 굳이 안 발라놓을게요. 네. 상등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본체만 때려놓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평등밖에. 반공. 병력 소집? 영능? 영능 눌렀을 때 뭐 돌진멀록이 나와도 제거가 안 되거든요. 병력 소집. 정말 그렇지. 본체만 들어와라. 둘,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걸? 자 이러면 몇이야? 기훈아 힐하고 이거 때리는 거 확정이잖아. 때리고 힐하고 키우고 혼란을 쓴다면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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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 덱 센 거 봐. 1티어다! 와 덱 진짜 세다. 와 연승했어 연승. 야 이 덱 1티어다. 달달한. 야 이거 사실 어젯밤에 그냥 급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냥 아 이러고 밤에 한 11시인가 12시에 이러고 아 뭐하지 내일 무슨 덱 쓸까? 천상의 정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해서 그냥 막 급하게 막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잘 굴러가? 한 번만 더 굴려볼게요. 오늘의 아마 마지막 게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세가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굴려볼게요. 너무 재밌네. 아 재밌어 재밌어. 그 옆에 덱 레시피가 아마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덱을 만들어보시고 굴려보시면서 좀 수정을 해나가시면 더욱더 좋은 덱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한번 성기사네요. 갑시다. 영예롭게 싸우리라. 빛이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일단은 침묵은 빼고요. 빅폭탄도 빼고 초반에 일단은 뭐 역시나 죽음의 군주 북녘골. 사실 북녘골이 들어와서 계속 이기는 것 같거든요. 간점도 좋고요. 자, 갑시다. 내면의 열정도 나왔고 혼란 한 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침묵이 또 들어왔네요. 간점. 동전은 굳이 쓸 필요는 없죠. 내가 보승고 아마 낼 것 같은데. 어허 수백괴물 이러면 그냥 보호막 잡고 동전 관리 중매 사실. 어허 이거는 사실 들어가는 게 제 입장에서 좋긴 한데 전리품 수집가를 뽑죠. 굳이 덱파워? 덱파워를 위해서 오코스타 수인을 뽑는다. 상대방 다음 3코스트 나올 수 있는 거 보승고 있었으면 냈을 거고 보승고는 없다. 그럼 병력 소집이 있을 터인데 병력 소집 혹은 단검인데 단검은 나올 수가 없고 병력 소집 나온다고 했을 때 다음 턴 3코스트 전리품 하죠. 여기까지. 갑시다. 보스는 거 없는 거 알았고 영능 누르고 턴 넘기면 그냥 뭐 게임 터지는 거고요. 병력 소집 있으면 무조건 월록기사. 아하 월록기사다. 월록기사면은 아, 이거 잡아야 하긴 하는데 잡죠. 어쩔 수 없네요. 같이 돌진몰록이 연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지는 건 전투기장 한 장 더. 정상의 정신 내면 열정은 나왔는데 이러면 그냥 용렬 쪽 명치 턴 넘기고요. 아, 침묵을 미리 걸어놓는다? 어차피 저 덱 파멜의 예언자 있고
드로우하는 카드. 넘기십시다. 그냥. 여기서 돌진물렁 나오면 좀 짜증나긴 해요. 지는 검. 잡나? 여기까지 써서? 잡네요, 그러면. 전투대장 두 장 죽었고. 그니까. 그냥. 전리품, 전리품, 영치, 턴 넘기고. 신성화만 안 맞으면 되겠네. 신성화 혹은 광기의 하염술사와 동전? 아, 동전 썼죠? 아닌가? 내가 썼지. 동전은. 신성화만 아니면 될 것 같습니다. 하멜의 연자. 아꼈죠? 북녘골 굉장히 좋네요. 사실 그냥 신폭 써도 되긴 하는데 북녘골 신폭해야겠다 그러면. 북녘골 신폭했을 때 얘 2다니까 나머지 얘네들로 정리. 그리고 1도로까지 할 수 있죠? 뿅. 2발, 2발, 3발. 다시 한번 신폭. 천상의 정신, 내면혈정은 한 장 모였는데 이제 앞으로 보호막, 아니면 뭐 벨렌의 선택, 아니면 남은 한 장의 천상의 정신이 필요하겠네요. 이거 잡겠죠? 클릭 잘못했나? 왜 그러지? 실수가... 아닌데, 왜... 모르겠네요. 아, 힐? 힐 때문에? 때리고 이거 힐했어야 되는데? 맞네, 순서 잘못했네. 자, 여기서는... 먼저 드로우를 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잡아서? 아니면 이걸로 들어볼까? 일단 이걸로 들어 한번 봅시다. 어? 쓰고 심폭을 그냥 여기서 쓴다. 쓰고 힐한다. 허. 이거 머리 잘 써야 되거든요, 여기서. 들어 먼저. 능력골. 그쵸, 이게 맞죠? 순서. 오케이. 4단장 들어오. 내면의 열정까지. 여기서는 이거 발라놔도 될 것 같아요. 서풍. 오케이. 다음 8코. 서풍, 천상, 내면 하면은 얘가 12. 12-12가 되는 거죠? 법규 상관없고, 체력만 높으면 돼요. 자, 이러면 지금 몇이야? 7, 7. 7, 2, 14. 14에서 28. 이야, 이거 봐, 이거 봐. 센 거, 어이구, 어이구. 이것도 할 수 있나? 2, 2, 1. 되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이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아, 야, 3연승이야! 달달하네요. 최소한 이 등급대 안에서는 꿀대기다. 예. 라는 걸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방송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랭크 게임 굉장히 많이 이겼는데요. 생각해보니까 한 두 번 졌나? 천궁의 교감덱만 아마 저 지고 나머지 덱들은 아마 거의 다 이겼던 걸로 기억나고요. 일단 오늘 랭크 게임 굉장히 재밌었고, 팩 까기, 팩 개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 분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세 분 정도 카드팩 개봉 좀 평균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우기훈의 와글와글 선술집은요 매주 목요일 5시에 진행을 하고요. 물론 시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뀐다면 공지를 드릴게요. 자, 뭐 이 방송은 특히나 이제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 유튜브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헝그리의 유튜브에 올라오기 때문에 헝그리의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다시 보기는 헝그리의 유튜브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도 구독이랑 또 즐겨찾기도 이런 거 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했던 김우기훈이었고요. 다음 주에 한번 또 재밌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No.1 커뮤니티가 만드는 No.1 게임 방송 헝그리의 TV.